안녕하세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소개하는 찬이 삼촌의 어린이 책 맞아요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에는 따뜻한 집에서 책 읽는 것만큼 어울리는 일이 없는데요. 오늘은 어떤 책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책은 어느 날 아침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나온 책이고요. 한국에서는 2004년에 처음 출간됐는데요. 이번에 새 단장을 거쳐 다시 나왔습니다. 70년 가까이 된 책인데도 여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책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책이 아닐까 해요. 미국의 한적한 메인주의 어느 아침, 셀이라는 소녀가 잠에서 깨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평소 같으면 침대에서 민기적거리면서 게으름을 부렸을 수도 있는데요. 셀은 후다닥 일어나 옷을 입고 방을 뛰쳐나갑니다. 이날은 아빠와 함께 바닷가에 나가기로 한 날이기 때문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양치질을 하던 셀은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셀의 아랫니가 흔들리는 겁니다. 처음 이가 흔들린 셀은 당황합니다. 이제 아침도 못 먹고 바다에도 못 나가는 거 아니냐고 엄마에게 호들갑을 떱니다. 엄마는 누구나 전이가 빠지면 더 크고 튼튼한 이가 날 거라고 알려줍니다. 이제 셀은 자기가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동안에 만나는 물소리, 오리, 바다표범에게 나 이가 흔들린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셀은 빠진 이로 소원을 빌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가 빠지면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는 소원을 빌겠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집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어른이 보기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하지만 막상 자라는 아이는 자기가 언제 자랐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이의 시간은 어른의 시간보다 훨씬 늦게 흐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신체의 변화는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일 겁니다. 이가 빠진다는 건 무섭지만 그만큼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뿌듯하게 여겨질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은 처음 이가 빠진 어느 날 아침, 한 소녀가 겪는 마음의 변화를 재치 있고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씩 크고 마음도 그에 걸맞게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합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까지 읽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 책은 100년 동안 우리 마을은 어떻게 변했을까? 입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12장의 그림을 통해 20세기 100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구도로 그려진 한 마을에 어떤 건물이 생겼다 사라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900년대쯤에는 말편제 가게가 있는데요. 이 가게는 다음 페이지에 자동차 정비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멀리 농사짓는 들판에는 도로가 깔리고 건물이 들어섭니다. 건물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엔 인간의 역사 중 그 어떤 시기보다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 가운데로 난 도로에는 곧 노동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지나갑니다. 몇 페이지 뒤에는 나치를 닮은 코뿔소 군인들이 행진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마을은 재건을 시작하고요.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습니다. 극장, 백화점, 패스트푸드 가게가 들어섭니다. 마지막 장에 이르면 자동차 도로는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바뀌고 곳곳에는 유기농 가게, 골동품 상점이 들어섭니다. 똑같은 구도의 마을이 반복돼 그려지지만 이 마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변화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팬더, 코뿔소, 고양이, 닭 같은 동물들이 누구를 뜻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이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